전도서 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아닌 믿음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가치관과 목표만을 추구하며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전도자는 2절 한 구절에서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런 인생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헛되며 왜 헛된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라는 말은 공허하다 라는 뜻이며 발산하다, 정발하다 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남다르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공허함이란 참으로 놀라운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보단 인생에 대한 체념을 한 나이 드신 분들이 바로 이 말에 더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옛날엔 참 좋았지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 한때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란 말은 이 땅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는 그들이 에덴 동산, 즉 모든 것이 풍족하며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 언약을 범하여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땅에 살면서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얻은 소산을 먹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습니다. 땅에 거하여 종신토록 수고하며 자신의 소신대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전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수고를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땀 흘리며 일구던 소산과 업적들은 그가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그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의 결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지극히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의 뜻으로 행한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그의 모든 수고와 행한 일만이 영원히 기억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1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과 지식보다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경험한 사실들은 우리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경험담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경험을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적용시킵니다. 솔로몬 왕은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나가 인생 최고 목표로 내걸고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소유하였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과 막대한 물질과 인력을 투자하여 완공한 그의 왕궁과 온갖 보배들, 지혜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3천명을 헤아리는 척. 그렇다면 정말 그에게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끝내 만족함이 없는 깊은 공허감과 허무감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리고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초연하고 평안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끝내 풍성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도, 하나님이 없는 사회도, 하나님이 없는 국가도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족함이 없는 헛된 세상에서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비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함과 허무가 짙게 쌓여가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풍성함과 만족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함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